105,7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K락입니다. DK락의 테마는 원자력 수소차 피팅 슬래시 밸브 수소 충전소 남북러 가스관이 가 있습니다. DK락 은는 동사는 1991년 설립된 개장용 피팅즈 밸브즈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2010년 1월 대광리뿔에서 DK락으로 상호 변경 생산 제품은 조선 해양 플랜트, 원자력, 화력, 수력 발전 설비, 반도체, CNG 및 수소용 자동차 산업, 해외 정유시설의 대형 플랜트 등에 주로 사용됨. 동사는 전방 산업에 사용되는 제품인 자체 브랜드 DK로글 300여 개 거래처에 공급담. 2022년도 반기 내수와 수출 비중은 28.72%. 기업 개요 대시 개장용 피팅 및 밸브 제조업체로 2010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본사 및 공장을 운영 중임. 대시 취급 제품은 조선 정유시설 등 대형 플랜트에 주로 사용되며 다우, 게즈프람, 현대중공업, 두산엔진 등 300여 개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 중임. 대시 해외 시장의 경우 전 세계 47여 개국 108개의 대리점, 동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조건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판매하고 있음. 재무 대시 피팅 및 밸브의 국내 수주 부진에도 아메리카 및 유럽,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유연가 부담 완화되었으나 지급 수수료, 대손상각비 등 판관비 증가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금융수지 저하되며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북미 및 유럽 지역의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와 국내 건설 투자 회복 등으로 외형 성장세 이어갈 듯. 2022년 10월 27일 기준 장마감 DK락의 시가총액은 97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DK락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88위입니다. DK락의 상장 주식수는 849만 1912주입니다. DK락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K락의 퍼은 11.5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0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1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6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70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9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7배, 11,86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7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8번지억 원, 25억 원, 8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5번지억 원, 마이너스 1억 원, 90억 원입니다. DK락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5.07% 쌓인이고 유보율은 2236.4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88.78이며 전일 대비해서 39.22 더하기 1.7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5.09이며 전일 대비해서 11.92 더하기 1.7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K락의 2022년 10월 2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000원보다 5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0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DK락의 종가는 11,500원이며 주가가 DK락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DK락의 종가는 11,500원이며 주가가 DK락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6%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DK락은 는 거래량 11만 6,743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23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만 331 주, DB금융투자에서 1만 7,309 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501 주, 유한타증권에서 8,700 주, 하나증권에서 7,135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23,588 주, NH투자증권에서 18,383 주, 키움증권에서 15,320 주, 한국증권에서 1,724 주,
삼성에서 9,98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6,40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5,164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원자력 관련주 DK락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